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없는 양양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결핍에서 오는 욕망을 채워 넣어야 해서 명품, 외차 등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없는 환경이라 봐는, 예, 가난한 환경이에요, 가난한 환경. 뭐,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못 사는 거죠. 근데 이 가난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계속 가난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난을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 가난을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좀, 억척스럽게 살아야 돼. 억척스럽게. 남들 하는 거다 하면서, 가난을 탈출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가난 환경에 자란 사람들은 가난을 탈출하지 못해요. 제가 봐온 결과 전부 다 탈출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경우, 없이 사는 경우 정말 많이 봤어. 제가 이걸 어디서 할수 있냐면 저도 못 사는 동네 태어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동네를 탈출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동네가 지긋지긋해서 안 가요. 안 가. 근데 한 번쯤 무슨 일이 생겨서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살았던 분들이 계속 거기 살아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 멈췄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이사를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안간게못간 거지. 왜냐,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딴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비싸잖아요. 비싼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서 그 동네 쭉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 자라면 결핍이 생겨요. 어떤 결핍이 생기냐면 내가 없이 자라가지고 내 또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나 못하고 자랐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것도 뭐, 좋은 옷못 입고, 스마트보드 좋은 거못 가지고, 뭐, 장난감도 좋은 거못 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저도 어릴 때, 피자 같은 거못 먹었어. 피자를. 피자가 좀 비싼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피자를 제가 다 크고 나서 먹었다니까요. 다 크고 나서 진짜로 알바하면서 먹었다니까. 대학 다닐 때 먹었어요. 그전까지 구경 못했어.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냥 제가 아는 피자 맛은 그 벌집 피자, 그 과자 피자 맛이야. 그 말로 몰랐어. 그래서 남들은 기본 누리는 것을 못 누리고 자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을 많이 겪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좀 동기부여 삼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나중에 열심히 해서 내 보금자리 마련하고 이 가난을 탈출하면 그때 가서 먹자. 지금 열심히 일하자. 그래야 내가 탈출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좋을 텐데 대체로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돈을 벌면 내 결핍이 내가 남들 하는 거 못해 생긴 거기 때문에 나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돈을 써버려 이게 거칠게 하는데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뽑고,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명품 같은 데 돈을 씁니다. 그래서, 가난 동네 가보면 이런 거 많이 봤을까요? 가난한 이제, 좀, 빌라촌이나, 원룸 건물, 그리고 임대 아파트 가보면, 좋은 차가 많아요. 아니, 돈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은 없는데, 차는 할부로 끌 능력은 있어. 돈 모을 생각을 잘안 해요. 어떤 마인드냐면, 우리 같은 사람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되고, 돈 모은다고 해서 가난 탈출 못 하는데, 결혼도 못 하는데, 왜 앞발이처럼 살아야 되냐? 역으로 묻습니다. 야, 너 우리 아빠 봐서 알잖아. 우리 아빠, 집에서 노는 거. 내가 지금 돈 번다고, 우리 집 뭐가 달라져? 뭐,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다 똑같은 식으로 다, 뭐, 게으르게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대체로 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뭐냐면, 어차피 우리 열심히 살아봐야 임대 아파트 탈출 못 하잖아. 나라에서 주는 돈 살아야 되는데. 그럴 거 뭐하러 열심히 살아? 괜히 돈 많이 벌면 임대 아파트 나중에 못살수 있는 건데. 어차피 난 지금 포기했다. 어차피 평생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 뭐하는 돈을 차나 뽑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진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차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마인드냐, 나는 20살 되면 차부터 뽑을 거야. 아, 난 20살 되면 가방 살 거야.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가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를 왜 경중 오토바이 이제 CBR 같은 거 뽑고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친구 애들 있거든요. 그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못 사는데 오토바이 뽑고 싶으니까 이제 밤에 뭐 배달 알바 같은 거뛴 거야. 아니면 범죄로 이렇게 또 돈을 훔쳐가지고 모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특성화고 다녔을 때 제가 특성화고 출신이잖아요. 실업계 출신인데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퇴학당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사고 쳐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퇴학이라고 하면 약간 사형 선고였어. 지금은 퇴학이라는 게 그냥 뭐 학교가 안 맞아 퇴학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퇴학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생활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막 와가지고 빌었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냥 졸업만 시켜달라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드시면 패도 되니까 제발 좀 우리 애 졸업만 시켜달라고. 그만큼 퇴학이라는 게 쥐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이 결핍이 자꾸 돈으로 가다 보니까 현실이 더안 좋아져. 물질로 결핍을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없이 자랐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거를 다 따라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포기하고 좀 존버하자. 몇 년간 열심히 살자. 저거 나중에 하면 되지. 내가 돈 모아서 나중에 보금자리 마련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좀 고생하자. 그 고생하는 동안 남들한테 핀잔 들었고 아쉬운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안 그럼 내가 이 상태를 좀 탈출하지 못하는데. 견뎌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좀만 좀 고생하자. 젊을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고생하냐? 이런 마인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개인 사정에 따라, 돈 써야 하는 게 다르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모아야 함. 저게 그거임. 과거 내가 못 이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임. 그걸 이겨내냐? 마냐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지. 결핍에 대한 극복은 지약이 나름임.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한 돈을 모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돼야 돼. 왜냐하면 돈이 모이면 결핍이 줄어들어요. 돈이 모이면. 확실히 그래. 왜 돈을 쓰면 결핍이 더 강해져요. 불안불안하거든. 그래서 결핍은 돈이 모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진짜로.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걸 잘 못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핍이 많이 있거든. 좀 사는 일들도 결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소비로 가. 여자들은 대부분 소비로 갑니다. 결핍이 있으면. 문제가 소비가 너무 심해서 더 결핍해져. 멘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나이 먹으니 느끼는 건데 이 결핍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못 가져 생기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못 사니까 생기는 거예요. 멘탈이 약해지니까. 왜냐, 못 사는 환경이 잘하면 당연히 내가 치매받는 게 많다 보니까 불안불안하니까 결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 웬만한 결핍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내가 넉넉하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결핍이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돈을 써보니 어떻게 돼요? 통장은 바닥이고 카드비 늘어나고 현실은 안 나아지고 그럼 결핍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뭐 예뻐서 사는 그런 명품 가방이 언제까지 매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여자분들 뭐저 가방 옷을 못 산다고 해놓고서 막상 사고 나면 몇달 지나가지 또 사잖아. 그게 뭐예요? 특정 아이템을 산다고 해서 결핍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건이 그렇잖아. 소유욕이라는 게뭐 하나 사면 또 사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자들이 어떤 결핍이 심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 결핍이 자꾸 유행하는 것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쓰고 멘탈은 좋아지는 거예요. 돈만 쓰고. 그러니까 유행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결핍이 채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결핍이 강해지는 거야. 현실이 더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좀 많이 결핍해 보이거든? 남자도 결핍한데 그 결핍에 대한 강도가 여자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핍을 어떤 해소하는 방식이 너무 원시적인 방식이야. 정말로.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유행하는 거 따라한 거 보면 근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해. 그냥 유행하니까요. 뭔가 생각이 없죠.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런 과일에 설탕물 묻힌 거를 좋아했다고. 맞잖아요. 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사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갔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을 많이 좋아했다 그래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노 재팬이라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프사에 대놓고 걸어놓고 맞잖아요. 유니크로 안 사겠다고 자기들이 뭐 유니크로 버리고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마카세 먹겠다고 가자 그래. 오마카세는 평생 초밥도 안 먹던 사람이, 유부 초밥도 안 해먹던 사람이 뭘 갑자기 오마카세 먹겠다고. 뭔가 이유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결핍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 현생이 안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가 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유행을 따라한다고 해서 결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해집니다. 오히려 그런 감성이 결핍 무한정을 확장시켜버려. 그래서 여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자의 결핍은요, 열심히 사는 걸 채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 그러니까 이 결핍이라는 건 참아야 돼. 참고 견디면 됩니다. 참고 견디면 무덤덤해져요. 근데 여자분들은 지금 참지 않아. 뭔가 충동적이에요. 남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결핍은 참고 극복하고 성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극복이 돼 있어요. 돈 모으는 과정이 그렇잖아. 돈 모으는 과정이 막돈안 쓰니까 뭐좀 부럽고 힘들고 하는데 돈이 모여봐. 그러면 웬만한 결핍은 없어집니다. 돈이 모이니까. 오히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소유욕이 감소한다고. 차를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만큼 돈을 모으면 또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왜냐? 이 돈이 있는 게 좋거든. 돈이 꽂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뭔가 돈을 쓰는 걸로, 유행을 따라하는 걸로 결핍을 충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더 심해지니까. 결핍은요, 내가 성장하면서 극복하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내가 내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극복하면서 해소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 돈을 쓰면서 이것저것 소비하면서 결핍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핍에 대해서 이제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세요. 열심히 살아 채우시면 됩니다. 돈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